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프레스 프라이어 좋아요.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 기법 코너,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낭만의 통의 문학 토크 첫 번째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뭘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 반복될 때, 또 비슷한 음절이 겹쳐날 때, 그럴 때는 같은 글자를 적는다. 예, 같은 글자를 적는다. 아시겠죠? 자, 봐요.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날 때, 그럴 때는 같은 글자로 적어요. 이해가 돼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봐봐요. 자, 딱딱 소리가 날다 할 때 딱딱이 맞을까요? 딱딱이 맞을까요? 예. 꽃꽃이 맞을까요? 꽃꽃이 맞을까요? 색색이 맞을까요? 색색이 맞을까요? 놀롤하다 할 때 놀롤하다가 맞을까요? 놀롤하다가 맞을까요? 씩씩거리다 할 때 씩씩이 맞을까요? 씩씩이 맞을까요? 눅눅하다 할 때 눅눅하다라고 할까요? 눅눅하다라고 할까요? 예. 똑딱똑딱이 맞을까요? 똑딱똑딱이 맞을까요? 밋밋하다가 맞을까요? 밋밋하다가 맞을까요? 슥싹슥싹이 맞을까요? 슥싹슥싹이 맞을까요? 이제 눈치챘죠? 어떻게 맞을까요? 또 봐봐. 싹싹하다가 맞을까요? 싹싹하다가 맞을까요? 연연불망이 맞을까요? 열연불망이 맞을까요? 그 다음에 쌉쌀하다가 맞을까요? 쌉쌀하다가 맞을까요? 예.
유유상종이 맞을까요? 유류상종이 맞을까요? 씁쓸하다가 맞을까요? 씁쓸하다가 맞을까요? 누누이 설명했다 할 때, 누누이가 맞아요? 누루이가 맞아요? 짭짤하다 할 때, 짭짤하다가 맞아요? 짭잘하다가 맞아요? 이제 눈치챘어요?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앞에치가 맞죠? 앞에치가 맞죠? 왜? 우리 문법에,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 있을 때, 또는, 비슷한 음절이 겹쳐날 때, 같은 음절이 겹쳐날 때, 또는 비슷한 음절이 겹쳐날 때는 같은 글자로 적는다. 이 원칙하에서 전부 앞에치가 맞아요. 예. 자. 자, 머릿속으로 정리됐습니까? 자, 갑니다. 자, 답은 앞에치 맞아요. 앞에치 맞고, 뒤에치가 틀려요. 예, 뒤에치가 틀립니다. 앞에치가 다 맞아요. 자, 딱딱. 꼿꼿하다. 쌕쌕거리다. 놀놀하다. 놀놀하다 할 때, 놀놀. 두개 똑같아요. 쌕쌕거리다. 쌕쌕. 눅눅하다 할 때, 눅눅. 똑딱똑싹 소리가 들린다. 똑딱똑딱. 그 다음에 밋밋하다. 밋밋하다. 그 다음에 쓱싹쓱싹. 예. 그 다음에 싹싹하다. 예. 연연불망. 연연불망. 예. 그 다음에 쌉쌀하다. 쌉쌀하다. 예. 그 다음에 유유상종. 유유상종. 네. 그 다음에 씁쓸하다, 씁쓸하다, 예. 그 다음에 누누이 설명하니까 누누이, 예, 누누이. 그 다음에 짭짤하다, 짭짤하다, 예, 짭짤, 짭짤이 아니라 예. 짭짤하다. 예, 이제 정리됐나요? 예, 정리됐죠? 다시 한 번만. 자, 딱딱, 꼿꼿, 쌕쌕, 놀놀, 씩씩. 눅눅, 똑딱, 똑딱, 밋밋, 쓱싹, 쓱싹, 싹싹하다, 연연불망, 쌉쌀하다, 유유상종, 씁쓸하다, 누누이, 에, 짭짤하다. 예. 다 정리됐죠? 자, 정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단어가 나올 때, 틀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를 지나면, 글 교정 코너가 있습니다. 예, 글 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 한 점하고, 그리고, 김태현의 노래, 김태현의 멜로디 만나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에 이어서 글 교정 코너입니다. 오늘 글 교정 코너에서는 우리 불판구리님의 58번째, 59번째 교정 작품 하고요. 그리고 우리 4237님의 112번째 작품, 113번째 작품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부배님의 89번째 작품과 90번째 작품, 그 다음에 이인화님의 69번째 작품,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우님의 17번째 작품, 18, 19번째 작품, 이은암님의 16, 17번째 작품, 그리고 꿈마백님의 72, 73, 74, 75번째 작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와 계신 분이, 풀빵구리님, 그 다음에, 4237님 오셨고, 그 다음에 김부배님 오셨고, 그 다음에 이인화님 오셨고, 그런데 이우남님 안 오셨죠. 예. 그리고 꿈가백님 아직 안 오셨고, 그리고 이지효님 안 오셨죠. 예. 자, 오신 분 위주로 먼저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풀빵구리님의 영화 산매경, 이라는 작품을 보내왔는데요. 자, 영화 산매경에서, 자, 애써 보고픔 밀어내려고, 애써 웃으려고, 애써 외로움 달래려고, 애써 그리움 지우려고 영화 산매경에 빠진다, 그 말이겠죠. 자, 애써를 앞으로 배치했네요. 예, 애써. 자, 애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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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픔, 보고픔, 밀어내려고, 보고픔을 밀어내려고, 밀어내고도 되고, 털어내는 게 어때요? 털어내려고, 털어내려고, 이렇게, 1년. 다음에 2년은, 애써 웃으려고 보다는, 애써 외로움 달래려고가 더 설득력이 있죠. 예, 애써 외로움 달래려고. 그 다음 마무리는, 애써, 그리움, 그리움, 똑같이 조사 붙이지 말고 지우려고,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아주 독특한 시네요. 영화 산맥이라는 독특한 시가 태어났네요. 그, 시집 속에 들어가면 독자들이 아주 사랑하는 그런 시들이겠네요. 자, 애써를 각 연마다 반복을 시키고, 영화 산매경을 왜 빠졌느냐, 그 이유는 애써 보고픔 털어내려고, 또 애써 외로움을 달래려고, 예, 애써 그리움 지우려고, 예, 그렇게, 그래서 영화 산매경에 빠졌다. 이쁘죠? 예, 아주, 아주 그 단촐하면서도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하고 있죠, 지금. 사랑한다는 말을 애둘러 표현하는 기법인데, 이게 시의 특질에 해당되죠. 예.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15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영화 산매경 풀빵구리. 애써 보고픔 털어내려고, 애써 외로움 달래려고, 애써 그리움 지우려고.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글 교정 코너 두 번째는
불방구리님의 이런 게 사랑인가 봐라는 시입니다. 자, 여기도 애써라는 단어를 썼네요. 애써도 비집고 들어와 멍 때리는 거. 이게 이런 게 사랑인가 봐. 아,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사랑인가 봐. 그냥 제목을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죠. 사랑. 예, 사랑. 사랑이라고 하고, 애써도를 앞에다가 아무리를 넣고, 아무리 애써도, 그 다음에 비집고 들어와요.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비집고 들어와요. 아무리 애써도 비집고 들어와. 그 다음에 멍 때리는 거. 예, 이렇게 금께 사랑이겠지는 안 해도 되고. 자, 이렇게도 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사랑이라는 시를 완전히 그냥 기존의 사랑이라는 해석을 달리해 버리는 거죠. 예, 아무리 애써도 예, 사랑이란 놈은 뒤집고 들어와서 멍 때리는 거, 이게 사랑이다. 간단하면서도 사랑의 특질을 잘 시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죠. 예, 이렇게도 시를 쓸 수 있다. 아, 우리 풀빵구리님이 하나의 예를. 아, 요게 지금 저 비창문학상 기법인데요. 비창문학상에는 이런 거를 응모하라 그 말이죠.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무리 애써도 비집고 들어와 멍 때리는 거. 아, 이게 비창문학상이네요. 비창문학상에 응모해 보세요. 예, 좋습니다. 제가 또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15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15초. 사랑, 불방구리. 아무리 애써도 비집고 들어와 멍 때리는 거. 자, 풀빵구리님 계신가요? 예. 그리고 우리 4237님 계신가요? 예, 4237님 채팅창에 흔적을 남겨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4237님의 푸른 소리라고 하는 동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 별꽃단기님이 어제 카톡에 비창문학상 작품 올렸다고 하는데, 아, 제가 기존에 수상작들을 보내줬죠. 예. 수상작들을 보내줘서 그걸 참고해가지고 다시 써보세요. 예. 어제 별꽃단기님이 카톡에 보내는 것들은, 아, 그냥 다 이렇게 설명식이어가지고, 예. 비창문학상의 그 성격에서 많이 벗어나요. 예. 그 비창문학상 기존에 상 받은 것들을 좀 살펴보고 거기에 맞게 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제출해봐야 전혀 이렇게 선택해 주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별코당이니. 제가 그 별코당님한테 기존에 비창문학상에서 수상했던 작품들을 제가 보내줬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아, 이 정도 수준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 그냥 설명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곁에 있어도 너무 보고픈 내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 결코 선택되지 못해요. 예, 시적형 생활을 해야 돼요. 예, 그런 점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4237님의 푸른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우리, 별꾸당이 보내줬던 12편은 다 설명식이어가지고, 예, 시적형 사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우리 4237님의 푸른 솔. 자, 이렇게 보내왔어요. 동시에 도전하네요. 야, 이게 지금 4237님의 동시 첫 도전 작품인 것 같은데요. 예. 자, 저것 봐. 내가 좋아하는 것, 나무. 저기, 저기 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나무, 나무. 이것 봐, 봐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나무, 나무, 소나무예요. 예. 첫 동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기 봐요는 떨어져야 되겠죠. 예. 나무와 나무를 띄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가볼까요? 푸른 소리라고 그랬는데요. 푸른 소리라고 그랬고, 자, 요게 교정본. 자, 4237님. 자, 자, 동시를 도전했는데, 저것 봐 하고 여기, 그 다음에는 저기, 저기 봐요. 그 다음에 이것, 이것 봐요. 그랬는데, 지금 시적 화자의 위치가 딱 설정되면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는 곳에 서가지고 저것 봐 했고 저기 봐라 그랬고 이것 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나무 위치가 저기 있다가 가까이 있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죠. 그렇다면 시적 화자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시적 화자 위치는 고정시키는 게 좋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 제목을 말이죠. 저것 봐로 그냥 통일하고, 그래서 1년에 저것 봐 이렇게 해놓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것 나무 이렇게. 예, 저것 봐. 내가 좋아하는 것 나무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저것 봐를 반복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소나무 이렇게. 소나무로 갔다가 다시 저것 봐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래가지고 요때 반전을 시켜야 돼. 지금 저것 봐, 내가 좋아하는 건 나무고 소나무다, 이런 구도를 가지고는 절대 어디 응모해 가지고 당선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봐봐. 저것 봐. 내가 좋아하는 것 나무. 내가 저것 봐. 내가 좋아하는 것 소나무. 이런 나무, 소나무. 이 구도 가지고는 결코 그 응모 작품들에서 이렇게 선택받지 못한다는 거야. 그죠? 이때 만약 어떤 반전을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자, 저것 봐, 내가 좋아하는 건 나무, 저것 봐, 내가 좋아하는 건 소나무, 이래 놓고, 그 다음에는 저것 봐, 내가 좋아하는 것, 그래 놓고 무엇을. 자, 이때 소나무를 소 같은 나무, 뭐 이런다든가, 약간 좀 반전을 주는 거예요, 반전을. 예. 그러면 묘한 뉘앙스가 되죠. 자, 봐요. 자, 저것 봐, 내가 좋아하는 것 나무, 저것 봐, 내가 좋아하는 것 소나무, 이렇게 해놓고, 저것 봐, 내가 좋아하는 것, 소 같은 나무, 이렇게 반전을 기하는 것. 아, 이런 것들이, 일단 주목을 받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나무인데, 그 소나무다, 이런 구도를 가지고는 결코 승산이 없다. 알겠죠? 예. 근데 요 방법은 괜찮아요. 소나무인데, 소 같은 나무, 그러면 묵직한, 듬직한 나무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전을 노리는 거죠. 이런 방법 괜찮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자, 갑니다. 저것봐, 4237. 저것봐, 내가 좋아하는 것, 나무. 저것봐, 내가 좋아하는 것, 소나무. 저것봐, 내가 좋아하는 것, 소 같은 나무. 자, 그 다음에 우리 4237님의 엄니미아꽃이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금 별꽃단기님이 채팅창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채팅창에 원래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제 게시판에다 올려주시고, 게시판에 글이 없을 때, 그때는 채팅창에 올린 글들을 해드리는데, 오늘은 이 게시판에 글들이 20여 편이 되기 때문에, 채팅창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게시판에다 항상 올려주세요. 그래서 게시판의 순서대로 하거나, 지금 오늘은 게시판에 올린 글들이 20여 편이 넘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정식으로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4237님의 엄니미아꽃입니다. 자, 엄니미아꽃 한번 읽어볼까요? 엄니미아꽃. 가슴반 탯줄인데, 탯줄이 태가 아의 이가 맞죠? 아에게 탯줄. 탯줄. 탯줄이죠? 탯줄 하나. 땅 밑으로, 땅 끝으로 가만히 다가와 안아줄 봄처럼 안아주다. 그 다음에 무릎꽃. 무릎꽃은 붙여도 되죠? 무릎꽃 키워내다, 키워내다, 내다를 붙여주고, 따스한 향기 햇살로 토닥이며, 보드라운 첫 키스의 향기 그대처럼, 야인몬 바스락바스락 날개치다. 날개에 숏을 넣을 수가 없죠. 날개치다. 산뜰하게 숨겨진 인고의 바람빛도 사뿐히, 사뿐이죠. 사뿐히, 사뿐히, 사뿐히. 봄 기슭에 걸어 솟구친다. 소로시 깊어가는 꽃바람 사랑이여. 오늘도 숨결 소리 보고파 날아드네. 그리움에 물들어버린 노랫가락처럼. 처럼은 조사니까 앞말에 붙여주고. 자, 그러면 엄니매화꽃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죠. 자, 엄니매화꽃. 자, 교정본, 우리 4237님. 자,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4237님, 지금 자리에 있죠? 네. 자, 4237님. 자, 가슴밭 탯줄 하나. 자, 하나씩 검토해 보죠. 자, 1년부터 갑시다. 자, 가슴밭에 말이죠. 가슴밭에 탯줄 하나가 있어요. 탯줄 하나 있는데, 땅 밑에서 땅 끝으로를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안아줄 봄처럼 그랬는데, 다가와 안아주네 바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안하준의 이렇게 가슴밭 태출 하나가 있어요. 요게 가만히 다가와 안하준의 이렇게 가만히 다가와 안하준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음꽃이 있어요. 물음꽃을 키워내듯 그 다음에 따스한 향기 향기 햇살로 그랬는데 따스한 향기 햇살로 토닥이며 그랬어요. 그런데 따스한 향기로 토닥이는 게 어떨까요? 따스한 향기로 토닥이며 그 다음에 보드라운 첫 키스의 향기 그래놓고 그대처럼 그랬는데 보드라운 첫 키스 위에가 따스한 향기가 있고 밑에가 다시 향기가 있으니까 보드라운 첫 키스처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방법. 물음꽃 키워내듯 따스한 향기로 토닥이며 뭐처럼 보드라운 첫 키스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야인몸 바스락바스락 날개치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먼저 바스락바스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야인몸 몸하고 날개하고를 합쳐서 그냥 야인날에 치다가 그 다음에 산뜨락 그랬는데 그냥 뜨락이 좋지 않나요? 그냥 뜨락. 산뜨락은 너무 범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뜨락에 숨겨진 인고의 바람을, 인고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평생 쓰지 마세요. 인내, 인고 단어 쓰지 마세요. 숨겨진 바람깃도 바로 들어가죠. 바람깃도. 그 다음에 사뿐이 봄 기슭이 또 나와요. 기슭, 아까 뜨락이 있었는데, 장소가 한번 나오면 장소를 다시 쓰지 말고, 사뿐이 산기슭에 걸어서 꽂힌다 했으니까 산기슭을 이렇게 기슭을 없애면 사뿐이 그냥 솟구친다로 되죠. 사뿐이 솟구친다 이렇게 솟구친해도 되고 저거 우회가 안아주네 그랬으니까 솟구친해 이렇게 그 다음에가 이제 소로시 깊어가는 꽃바람 깊어가는 꽃바람 이렇게 꽃바람 그 다음에 오늘도 숨결 소리 보고파 날아드네 뭐 노래가락처럼 아까 지금 첫 키스처럼을 한번 썼으니까 그리움에 물들어 버린 노래가락처럼은 아까 썼잖아요. 보드랑 첫 키스처럼 이렇게 처럼을 한번 썼으니까 여기는 노래가락 되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시가 다듬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봐봐요. 자 엄니미화꽃입니다. 4237님의 작품. 1년은 가슴밭 태출 하나 이게 가만히 다가와서 안아줘요. 안아줘요. 그 다음에 물음꽃 키워내듯 따스한 향기로 토닥이며 모처럼 보드라운 첫키스처럼 안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바스락바스락 야인날에 치다가 뜰하게 숨겨진 바람깃도 사뿐히 솟구쳐요. 솟구치고 그 다음에 소로시 깊어가는 꽃바람 이거는 오늘 또 숨결소리 보고파서 날아들어요. 못되어서 그리움에 물들어버린 노랫가락 되어가지고 날아들어요. 이쁘죠? 이런 식으로 시를 쓴다. 지금 그 원본을 교정할 때 어떤 점을 지적하는가 또 어떤 점에서 이렇게 그 따듬는가 또 어떤 점을 이렇게 보완하는가
그리고 어떤 것을 중첩시키지 않는가, 또 어떤 단어는 이렇게 탈락시키는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보시면서 연구를 하셔야 돼. 그렇게 되면 점차 여러분들이 좀더 세련된, 그리고 좀 깊이 있는 우아한 이런 시들을 쓸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제목이 독특하죠. 엄니미아꽃.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한 25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눈을 감으시고 갑니다. 엄니 매화꽃 4237 가슴벗 가슴밭 탯줄 하나 가만히 다가와 안아주네. 무름꽃 키워내듯 따스한 향기로 토닥이며 보드라운 첫 키스처럼 바스락 바스락 야윗날에 치다 뜰하게 숨겨진 바람깃도 사뿐히 솟구치네. 서로시 깊어가는 꽃바람 오늘도 숨결소리 보고파 날아드네. 그리움에 물들어버린 노랫가락 되어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 글 교정 코너. 이번에는 지금 불판구리님의 작품, 4237님의 작품에 이어서 김부배님의 89번째 작품입니다. 예. 자, 제목이 없이 왔어요. 예, 제목이 없이 왔습니다. 자, 띄어쓰기 맞춤법 볼까요? 행복꽃 심어준, 심어주다의 니은 관행사형 전성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명사죠. 내 띄고 안에 꿈틀대고 그리움 솟구치는 향긋한 하얀 봄향. 도르르 가슴을 목적격 조사니까 말면은 띄죠. 음률처럼 흐르네. 이렇게 음률처럼 흐르네. 자,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어디를 다듬어야 될지 우리 김태현의 멜로디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 글 교정 코너. 우리 김부배님의 제목이 없이 왔는데, 내용이 말이죠. 행복꽃 심어준이 내 안에 꿈틀대고 있고, 그리움이 솟구치고 있고, 향긋한 하얀 봄향이 있고, 도르르 가슴을 말, 음률이죠, 률. 네, 미음 뒤에는 률이에요. 음률처럼 흐르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연가 아니에요, 연가. 연가가 제목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같이 가볼까요? 자, 자, 3434죠. 행복꽃, 행복꽃 심어준, 심어준 2, 34. 아, 가슴, 내 안에 꿈틀대면, 가슴에, 뇌를 되도록 쓰지 말고, 이. 가슴에 고 그랬는데, 꿈틀대면, 그리움 솟구치는 향긋한 하얀 봄양 그랬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그리움 솟구치는 수식구죠. 향긋한 수식구죠. 하얀 수식구죠. 그런데다가, 그리움 솟구치는 3, 4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솟구치는 수식구로 마무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봄양까지 이어가요, 이게. 그리움 솟구치는 봄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3, 4에서 끊어주려면은 그냥 먼저 향긋이 솟구치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봄양을 하려면 하얀 봄양 해야 되니까 수식구를 가령 설렘에 하얀 봄향 뭐 이런다든가 그러면 3사가 되잖아. 향긋이 솟구치네 하고 3사가 독립되잖아요. 그 다음에 설렘의 하얀 봄향 하면 설레무 3 하얀 봄향 4 이렇게 해서 딱 떨어지죠. 예, 이런 방법이 더 낫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도르르 가슴을 말면 그랬는데 그냥 도르르 가슴에 안겨. 이것도 좋죠. 도르르 가슴에 안겨. 이 하얀 봄향이란 놈이 도르르 가슴에 안겨요. 그래가지고 음률처럼 흐르네 그랬는데, 음률처럼 흐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도르르 가슴에 안겨가지고, 음률되어 흐르네. 음률도 좋고, 전율도 괜찮죠. 전율되어 흐르네. 이런 방법. 전율되어 흐르네. 이렇게, 이런 방법. 괜찮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연관돼. 자, 행복꽃 심어주니 3, 4죠. 가슴에 꿈틀대면 3, 4죠. 향긋이 솟구치네 3, 4. 설렘의 하얀 봄향 3, 4. 도르르 가슴에 안겨 3, 5. 전율되어 흐르네 4, 3. 괜찮죠? 예, 그래서 단행시조의 율격을 그대로 지키면서 3434, 3434, 3543 지켜내면서 이미지가 됐는가 봐봐요. 행복꽃을 심어줘요. 행복은 추상인데 꽃을 넣어가지고 구상과 결합시켰죠? 그리고 심어준 이가 누구냐? 있는데 이 가슴에 이분이 꿈틀대요. 그러면 향긋이 솟구쳐. 무엇이? 향긋이 솟구쳐. 향긋이는 후각이잖아요. 근데 솟구치는 건 시각이죠. 설렘은 추상이에요. 근데 하얀 봄향은 구상이죠. 그런데다가 하얀은 시각인데 봄향은 후각이죠. 예, 이렇게 입체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르르 이런 하얀 봄향이 말이죠. 도르르 가슴에 안겨요. 그러면 이 설렘 하얀 봄향은 향긋이 솟구치기도 하고 도르르 가슴에 안기기도 하고 양쪽을 걸치죠. 그래가지고 이게 전율되어 흐르니까 바로 시적 형상화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일단은 응모해도 돼요. 이거는 그 쌤터 시조문학상에 응모하면 되겠네요. 네,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계속 도전하는 우리 김부배 시인이 멋지죠? 멋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김태현의 멜로디 흐릅니다. 연가 1 김부배 행복꽃 심어주니 가슴에 꿈틀대면 향긋이 솟구치네 설렘의 하얀 봄향 도르르 가슴에 안겨
전율되어 흐르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글 교정 코너, 우리 풀빵구리님, 4237님에 이어서 김부배님의 이번에는 이제 90번째 교정 작품입니다. 이번에도 시조네요. 예, 시조. 이번에도 또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연가 2로 그냥 연달아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가예요. 봐봐요. 누구나 기억처럼 세상에 왔다, 왔다 뛰고 가지. 예, 그 다음에 꽃보다 아름다운 마음결 품 안에서 파고든 그리움에게 도란도란 애듯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간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가로 연가 1, 2 이렇게 번호를 붙였고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누구나 기억처럼 세상에 왔다 가지. 기억처럼 세상에 왔다 가지. 기억처럼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이러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야, 누구나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사랑에 빠진다네. 아예 그냥 이렇게 전제하면 어떨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빠진다네. 3434. 꽃보다 아름다운 마음결 품 안에서 이렇게 품 안에서 그 다음에 파고든 그리움에게 그랬는데 그리움처럼 하면 어때요? 그리움처럼 도란도란 애틋이 이렇게 이러면 시가 되지 않나요? 예, 연간대 봐봐요. 연간대 누구나 한 번쯤은 3,4 사랑에 빠진다네. 3,4 꽃보다 아름다워 마음결 품 안에서 꽃보다 아름다운도 되고 꽃보다 아름다워도 괜찮아요. 꽃보다 아름다워 마음결 품 안에서 파고든 그러니까 꽃보다 아름다워 이게 독립돼야 되니까 꽃보다 아름다워 3,4 마음결 품 안에서 3,4 파고든 그리움처럼 3,5 도란도란 애틋이 4,3 가능하죠. 괜찮은데요. 예, 봐봐요.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빠진다네. 그렇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빠지죠. 왜? 꽃보다 아름다워서. 꽃보다 아름다워서 어디에서? 마음결 품 안에서 사랑에 빠져요. 뭐처럼? 파고든 그리움처럼. 어떻게? 도란도란 애틋이 가능하죠. 예, 멋진 연가가 됐습니다. 예. 우리 김부배 시인이 역시 사랑의 대가답습니다. 예, 뭐 그렇게 지금이 몇 편이에요? 지금 제 1시집 첫사랑에서 그 70편을 사랑 애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에서만 지금 90편째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말고 오프라인에서 한 40편 지금 사랑 전부 사랑의 찬이에요. 사랑의 찬. 그러니까 사랑의 대가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사랑 연가 두 번째를 완성했는데요.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15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연가
두 번째, 김부배.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빠진다네. 꽃보다 아름다워 마음결 품 안에서 파고든 그리움처럼 도란도란 애틋이 낭만대통의 문학토크 글교정 코너 우리 불판고리님 4237님 김부배님의 작품에 이어서 이인화님의 69번째 교정작품 민속명절입니다. 우리 이인화님은 이제 69번째예요. 그러면 한 편만 더 쓰면 이제 이인환 첫 시집이 완료가 됩니다. 예, 대단하죠. 이게 낭만대통 문학토크에서만 69편째예요. 예. 쉴 새 없이 도전하는 우리 인화님 굉장히 멋지죠.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은 7호조에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7호조. 그 만약에 이제 이 7호조하고 시조하고 시가 이렇게 골고루 분배가 되면 첫 시집을 낼 때 1부는 시, 2부는 시조, 3부는 7호조 이렇게 배치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70편 딱 배치해가지고 이인환 첫 시집을 내면 아주 사랑을 많이 받겠죠?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자, 띄어쓰기 맞춤법 한번 볼까요? 자, 띄어쓰기 맞춤법을 한번 먼저 봅시다. 맴도는 짙은 향내 설날 차례상, 차례상은 붙여줘야죠. 붙여주고 부모 띄고 생각 간절히 새겨보는 마음 그 자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섬인가? 조상호는 붙여도 되죠. 조상호는 애틋하게 토닥여 뛰고 줄이 먼 자식 집 찾아 날아온 추억 오늘 뛰고 아침 운세가 너무 나빴나 어깨 팔 다쳐 뛰고 버린 심한 통증이 몸과 마음 영락없이는 붙여주고 영락없이 주저앉히네 부족한 자손 뛰고 요심 선조 매인가 지키지 못한 사랑 벌칙이었나 어느 해 야속한 정 세상에 두고 재물도 가족들도 놓은 빈 가슴 동행 없이 혼자서 떠난 인연들 널뛰며 웃고 싶다 애 시절처럼 모두 다 떠나가도 낯선 길일세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7호조의 리듬 그리고 시적 영상화 그리고 이미지 구현 그리고 낯설기 하기 흐름을 여러분들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김태현의 노래 흐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글 교정 코너, 우리 풀빵구리님, 4237님, 김부배님에 이어서 이인화님의 69번째 교정 작품, 민속 명절입니다. 자, 민속 명절은 떨어져요. 민속 띄고 명절. 그리고 아까 어디 있던데, 영락없이 있네요. 여기 영락없이가 니은락이 아니라 영락이에요. 락, 영락, 영락, 영락. 예, 영락없이, 예, 영락없이. 자, 갑니다. 같이 7호조를 검토해 보도록 하죠. 자, 맴도는. 아, 7호조니까 맴도는 짙은 향내. 짙은 향내. 그럼 7이 되죠. 7. 그 다음에 설날. 설날 차례상. 이렇게. 차례상. 7, 5가 되고. 자, 부모. 부모 생각. 간절히. 간절히. 간절히 부모 생각. 간절히가 앞에 나가야죠. 예, 간절히, 예, 부모 생각, 간절히 부모 생각, 아, 새겨 보는 마음, 이렇게, 7호. 그 다음에 그 자리, 한 걸음 더, 다가섬인가, 좋고요. 7호조가 됐죠. 그 자리 한 걸음 더, 그 자리 한 걸음 더, 다가섬인가? 7호조 됐죠. 그 다음에 먼먼 자식 집 찾아 날아온 추억 7호조가 됐고, 그 다음에 조상혼 애틋하게 토닥여 줄이 예, 1년 예쁘게 처리됐고요. 그 다음에 2년으로 갑니다. 오늘 아침. 자, 오늘 아침 운세가, 오늘 아침 운세가, 너무 나빴나, 7호. 그 다음에 어깨, 팔, 다쳐버려, 심한 고통이, 몸과 마음, 영락없이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풀기 없이 주저앉히네, 뭐 이런 정도. 예, 부족한 자손의 효심 그랬는데, 그냥 부족한 이 효심 탓에, 예, 그 다음에, 왜 이해가 이리 올라가? 부족한 효심 탓에, 그 다음에 선조매인가, 그 다음에 지키지 못한 사랑, 벌칙이었나? 벌칙인가 봐. 벌칙인가 봐도 되죠. 지키지 못한 사랑, 벌칙인가 봐. 이렇게 여기서 2연을 끝내고, 그 다음에 3년은 어떻게 하냐, 어느의 야속한 정 세상에 두고 이랬죠. 자 어느의 야속한 정 세상에 두고 치르죠. 그 다음에가
재물도 가족들도 놓은 빈가 씀 그랬는데, 요거를, 재물과로 하면 돼. 재물과, 가족까지, 뭐라고 했냐면, 가족까지 놓은 빈가 씀 그랬잖아요. 놓은 빈가 씀 하지 말고, 재물과 가족까지 놔버린 가슴, 이렇게. 예, 놔버린 가슴. 그 다음에 동행 없이 혼자서 떠난 인연들에게. 그 다음에가, 동행 없이 혼자서 떠난 인연들 하지 말고, 예. 떠난 인연아. 그 다음에 늘 뛰며 웃고 싶다. 옛 시절처럼. 좋죠? 예, 늘 뛰며 웃고 싶다. 옛 시절처럼 아무리 모두 다 떠나가도 낯선 길일세. 아, 늘 뛰며 웃고 싶은데, 예, 모두 다 모여 살며, 언제 예전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전 그대로 떠나가도가 아니라 모두 다 다시 만나자는 거잖아요. 널 뛰며 웃고 싶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끝에가 안 보이면 올릴까요? 자. 부모가 빠졌네. 간절히 부모 생각 간절히 새겨보는 마음. 간절히 부모 생각 새겨보는 마음. 네. 네, 그 다음에, 나빴나, 이렇게. 오늘 아침 운세가 너무 나빴나, 3, 5, 되고, 그 다음에 안 보이나요? 안 보이면 올리고, 자, 시절처럼까지 보이나요? 여기를 올리고, 다 보이죠? 예. 자, 1년, 2년, 3년, 7호조입니다. 자, 1년. 맴도는 짙은 향내 설날 차례상 그러면 7호가 되죠. 간절히 부모 생각 새겨보는 마음 7호가 되고 그 자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섬인가 7호가 되고 몸먼 자식 집 찾아 날아온 추억 7호가 되고 조상혼 애틋하게 토닥여주리 7호가 되면서 1년이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 2년 오늘 아침 운세가 너무 나빴나 7호가 됐고 어깨 팔 다쳐버려 통증이가 맞지 않나? 통증이 예. 어깨 팔 다쳐버려 심한 통증이 7호 몸과 마음 풀기 없이 주저앉히네 7호 부족한 효심 탓에 선조매인가 7호 지키지 못한 사랑 벌칙인가봐 7호가 됐죠. 그 다음에 3년 언우의 야속한 정 세상에 두고 7호가 됐고 재물과 가족까지 나버린 가슴 7호가 됐고 동행 없이 혼자서 떠난 인연아 7호가 됐고 널뛰며 혼자 웃고 싶다 옛 시절처럼 7호가 됐고 모두 다 모여 살며 예전 그대로 7호가 됐죠. 그죠? 예. 나빴나? 운세가 너무 나빴나? 나빴나? 서가 빠졌으니까 너무 나빴나? 7호가 됐죠? 자, 인화님의 또 멋진 7호조 시가 또 한 편이 태어나서 이 작품까지 해서 69편째 교정작품이 됐습니다. 이제 한 편만 더 쓰면 70편이 돼서, 인환 시집이, 첫 시집이 완성이 됩니다. 놀랍죠. 그리고 그 인화님이 봄에 시집을 내기로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아마 뭐 100% 봄에 여러분들이 인화님의 첫 시집을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인화님 첫 시집은 1부가 시, 2부가 시조, 3부가 7호조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시조집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시집을 내고 그 다음에 제3시집은 7호조 시집을 내는 이런 방향도 있을 것이고 일단은 편집을 해보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화님의 민속명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40초만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민속 명절 이인환. 맴도는 짙은 향내 설날 차례상, 간절히 부모 생각 새겨보는 맘. 그 자리 한 걸음 더 다가섬인가, 먼먼 자식 집 찾아 날아온 추억. 조상은 애틋하게 토닥여 주리. 오늘 아침 운세가 너무 나빴나, 어깨 팔 다쳐버려 심한 통증이 몸과 마음 붉게 없이 주저앉히네. 부족한 효심 탓에 선조매인가, 지키지 못한 사랑 벌칙인가 봐. 어느 해 야속한 정 세상에 두고 재물과 가족까지 놔버린 가슴. 동행 없이 혼자서 떠난 인연아, 널 뛰며 웃고 싶다 애수절처럼. 모두 다 모여 살며 애전 그대로.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글 교정 코너 시간에 우리 풀빵구리님
58, 59번째 교정 작품, 우리 4237님의 112번째, 113번째 교정 작품, 그리고 김부배님의 89번째, 90번째 교정 작품, 그리고 이인화님의 69번째 교정 작품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지훈님의 17번, 18번, 19번째 교정작품하고 이남님의 16번째, 17번째 교정작품, 그리고 꿈과백님의 72, 73, 74, 75 지금 작품들이 밀려있는데, 근데 말이죠, 이 세 분이 지금 채팅창에 안 보여요. 예,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네네네. 아, 우리 김부배님이, 봄에 낸 그 시화집은, 낭만 대통령의 꽃작품으로 할 거래요. 꽃작품으로 할 거래요. 네네. 네, 우리 0818님이 꽃다발 받아간다 전해라. 예. 그림이 멋지다고, 환상이라고. 예. 레빈 유고님이 고혹적인 난이 우아하다고. 아정님이 그림이 아름답다고. 예. 네. 자, 이 난감상을 좀 해볼까요? 난감상? 예, 난감상. 자, 난감상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린 난감상을 그러면 좀 해볼까요? 자, 오늘 지금 작품 분석할 분들이 지금 안 오셔가지고, 자, 난감상을 좀 하고, 오시면 같이 해보죠. 자, 이 난들, 전부 난꽃들이에요. 난꽃들입니다. 예, 이쁘죠? 예. 또, 이 난꽃들이에요. 예, 난꽃들. 서양란입니다. 서양란. 네, 이쁘죠? 자, 난꽃들입니다. 난꽃들. 난꽃들이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난꽃들, 난꽃 그림들. 밑에까지 안 보이죠? 이 화면이 적어가지고 밑에까지 잘 안 보여요. 밑에까지 이렇게 밑에 보이죠? 끝까지 보여야 이쁜데, 그다음에 이것도 예, 끝까지 보여야 이뻐요. 이쁘죠? 이게 화면이 적어가지고 그림들이 다 안 보여요. 예. 그림들이 다 안 보여요. 예. 그림, 이게, 난꽃은 그 끝을 봐야 돼. 끝이 이뻐요. 예, 끝이. 끝까지 봐야 돼. 그렇죠. 또 난꽃들 이렇게. 예. 난꽃들을 보면 참 이뻐요. 그죠? 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중에 꽃이 아마 난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쵸? 우리 레빈 유고님이 화사하면서도 고고한 난 시집으로 내면 우아하겠다고. 예. 자, 코람데오님이 예, 반갑다고. 자, 이 난꽃 이렇게 예, 난꽃들은 참 아름다워요. 예.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게 세상에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이쁘죠? 예. 난꽃들이 참 이뻐요. 난꽃들은 보면 볼수록 신비로워요. 그래서 빨려들게 하죠. 예. 난꽃들. 이런 노란 난꽃들. 이쁘죠? 노란 난꽃들도 참 이뻐요. 예. 이쁘죠? 예. 노란 꽃들 이쁘죠? 자, 난 감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지훈님, 이윤남님, 그리고 꿈과백님, 아직 안 오시네요. 예. 자, 난꽃 조금만 더 구경하고, 표현 기법 코너, 명작 감상 코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정님이 단아하고 우아하고 은근한 아름다움이, 난꽃은 이렇게 단아하고 우아하고 은근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예. 이쁘죠?
자, 이 난꽃도 참 이쁘죠. 난꽃. 제가 난꽃을 이렇게 난을 287화분을 키웠거든요. 예, 그래서 난과 참 친해요. 예, 난하고 많이 친해요. 난하고 참 많이 친합니다. 난들이 이쁘죠. 나는 키우는 이파리도 이쁘지만 이렇게 꽃들이 참 이뻐요. 그쵸? 꽃들이 참 이뻐요. 황홀한 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보세요. 예, 난꽃들이 황홀한 자태를 보여주고 있죠. 예. 이쁘죠? 이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난 감상을 하는데도 아직 주인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양난인데 예뻐요. 예, 서양난인데 예쁩니다. 이 밑에까지 보면 더 이뻐요. 여기에 지금 위쪽이고 위쪽이에요.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끝에 나는 이렇게 끝부분이 이뻐요. 그죠? 예. 점점점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끝부분, 예, 끝부분이 보여야 돼. 이렇게. 예, 끝부분이 예쁘죠? 예. 끝부분이 예쁩니다. 예. 자, 그러면 예쁘죠? 예. 하나만 더 보여드려요. 하나만 더. 예. 자, 이게 예쁘죠? 예. 예쁘죠? 자, 난처럼 예쁜, 난꽃처럼 예쁜 게 세상에 있을까? 너무 예뻐요. 그죠? 난처럼 예쁜 게 있을까? 난처럼 예쁜 게 있을까? 예쁘죠? 하나 더 보여드려요? 하나? 예. 하나 더. 이거 이뻐요. 예. 이거 참 이쁘죠. 이쁘죠. 깨끗하죠. 깨끗한 이참이 자태 보세요. 이 자태. 이 자태가 얼마나 우아한가. 청순하면서도 우아해요. 그죠? 예. 청순미가 있으면서도 우아미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난이 참 신비로운 것 같아. 청순미와 우아미와 고고미가 함께 있는 이 난꽃들은 참그이 지구상에 귀한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죠? 청하면서도 단아하고 뭐라고? 아정님 닮았다고? 맞아, 맞아. 아정님도 닮고. 우리 풀빵구리도 닮고, 또 우리 코람데오도 닮고, 우리 4237님도 닮고, 김부배님도 닮고, 레비뉴거님도 닮고, 우리 데빌돌님도 닮고, 0818님도 닮고, 우리 그루터기님도 닮고, 우리 인화님도 닮고, 우리 플라벨님도 닮고, 플라벨님 들어왔네? 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는? 응? 그 기록상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어떤 것을 자꾸 이렇게 그 시스템에서 싫어하는 부분을 두번 건드렸더만. 그러니까 플라벨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 시스템이 하지 말라는 것을 두세 번을 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이 거부 반응을 한 거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브라인드 처리가 됐는데 그거를 또 건들었어. 그러니까 그 브라인드 처리에서 탈출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그 시스템이 괘씸죄를 적용을 했어요. BJ가 적용한 게 아니고 시스템이 자꾸 브라인드 처리 해놨는데 그거를 또 건드니까 이 사람은 시스템을 망가뜨릴 사람으로 여겼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바로 강퇴 조치가 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 BJ가 한거 아니에요. 알았죠? 예. 괜히 BJ 오해하지 마시고.
시스템의 오류예요. 시스템의 오류. 알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난감상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지훈님 안 오셨고 이훈남님 안 오셨고 그 다음에 꿈과백님 안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월 12일인가요? 그게 목요일이 며칠인가요? 목요일이 2월 11일인가요? 목요일날 비창문학상 공모가 끝납니다. 아, 11일이에요. 예, 11일. 자, 2월 11일 날 비창문학상 응모가 마감날이에요. 마감날. 그러면 이제 다시 5월 11일 날까지 마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여러분이 응모를 안 하시면 5월 11일 날까지 응모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3개월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3개월을 기다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 11시 25분이에요. 지금부터 비창문학상에 응모할 글을 20자에서 30자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없으면 명작 감상 또 표현 기법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채팅창에 20자에서 30자 이내로 비창문학상 공모 작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올려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20자에서 30자 내외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한 기회에 우리 김태현의 멜로디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글을 올리는 동안 공모전 현황 아직 마감 안 된 것들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충주문학관 사행시. 충주문학관 사행시는 2월 29일 날까지 마감입니다. 자, 시제가 잘 될 거야입니다. 예, 잘 될 거야. 예. 그 다음에 비창 공모전은 2월 11일까지 목요일 날 마감이고요. 예. 그 비창 공모전을 내가 알아봤더니 말이죠 이렇게 되던데요. 예, 봐봐요. 비창 공모전에 공모전에 그 상을 봤더니
상을 받더니 장원이 장원 한 명이 30만 원이고 상금 부상으로 주는 게. 그다음에 최우수상 한 명에게 20만 원을 주대요. 그다음에 우수상 두 명에게 10만 원씩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다음에가 뭐, 상 이름이 뭔데? 장려상인가요? 장려상 16명에게 3만 원씩 줘요. 그래서 몇 명이냐면 20명에게 상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네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가 비바비 공모전 4월 30일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가 제8회 국민일보 신춘문예 신앙시가 2월 15일 날 마감이에요. 상금 300만 원. 그 다음에 제11회 좋은 생각 생활문예 대상 공모가 2월 15일 날 마감. 상금은 200만 원. 네. 그 다음에 5.18 문학상 시가 5편, 소설이 1편, 동화가 1편. 상금은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샘터상 공모가 있는데, 자, 동화 있고, 생활수기 있고, 시조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샘터 시조상, 매월 25일까지 마감이고요. 이건 단행 시조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샘터 행복일기. 행복일기 그냥 일기입니다. 일기 원고지 200자 원고지 5매로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가 또 뭐 있냐면 결혼 장려 캠페인 슬로건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가 중앙일보. 예. 중앙일보 시조 101장이 매월 20일 마감. 시조 3편 보내시면 되고요. 요거는 장원도 있고 차상 차 3등까지 줘요. 예, 상을 3등까지 줍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문학방송 신춘문예 2월 15일까지 마감이고요. 예, 시 5편입니다. 자, 김간의 제1회 김밥문학상이 3월 31일 날 마감이고요. 상금은 100만 원, 시는 2편, 수필은 1편. 그 다음에 손글씨로 직접 손글씨로 독후감을 써서 응모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매달 있습니다. 매달. 그 다음에 부산일보. 부산일보에서 주관하는 한국 해양문학상, 바다를 소재로 해서 쓰면 돼요. 대상은 1,000만 원인데 2등상도 있어요. 2등상 500만 원짜리 있어요. 500만 원. 2등은 500만 원이고요. 1등이 1,000만 원. 그 다음에 중편소설, 단편소설 있고요. 시 있습니다. 시조도 있어요. 시 5편, 시조 5편. 바다를 소재로 하면 됩니다. 바다를 소재로. 중편소설, 단편소설도 해당되고요. 시도 해당되고 시조도 해당됩니다. 자, 1등상은 1,000만 원, 2등상은 500입니다. 500만 원. 자, 하셨죠? 자, 그러면 자,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할까요? 아, 많이 올라왔나요? 예, 많이 올라왔어요. 자, 검토를 해봅시다.
자, 누구부터 올라왔나요? 자. 자, 별꽃단기님 올라왔네요. 자, 별꽃단기님. 별꽃단기님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에 올라왔고요. 별꽃단기님의 자, 그리고 또 이윤화님 거, 이윤화님 거 올라왔나요? 예, 이윤화님 거 올라왔고요. 자, 이윤화님 거. 자, 이윤화님 거 하나 올라왔고, 그 다음에가 자, 코람데오님 거 올라왔네요. 자, 코람데오님 거 올라왔고. 자, 코람데오님, 코람데오님 올라왔고, 그 다음에, 트위치를래요? 트위치? 윤화님 트위치에 있을 거야? 예, 트위치? 자, 윤화님 것이 올라왔고, 또 올라왔나요? 자, 어떤 거, 우리 윤화님은 앞에 칠 거예요, 뒤에 칠 거예요? 예. 윤화님? 네. 춤추는? 춤추는? 자, 가볼까요? 자, 별꽃당님 거 먼저 해볼까요? 자, 교정번. 교정번. 별꽃당님 거. 자, 그리울 때마다 글썽이는 눈물 모아 가지마다 올망졸망 매달아 놓았나요? 그리울 때마다. 그리울 때마다. 그리울 때마다 글썽이는 눈물 모아 눈물 모아 올망졸망 매달아 놓은 요게 그리울 때마다 글썽이는 눈물 모아 얼망졸망 매달아 놓은 그리울 때마다 복을 그리움이라고 하고 요거를 보고플 때마다로 고치면 보고플 때마다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어요. 예. 그리움이라는 게 뭐냐면 보고플 때마다 글썽이는 눈물 모아 얼망저망 매달아 놓은 그림이라고. 예. 이 기법으로 많이 그 당선이 되거든요. 예. 앞에다가 그 제목에 해당되는 걸 앞에다 하고 반점을 찍고 그다음에 보고플 때마다 글썽이는 눈물 모아 얼망저망 매달아 놓은 그림이라고. 예. 이러면 가능성이 있죠. 예.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윤화님 거 교정번 자, 꿈빛 그랬는데 자 꿈빛을 수술대 내려온 남편 눈에 들켜버린 내 얼굴 검버섯 어쩌나 부끄러워 봄향기 안고 춤추고 싶다. 반짝반짝 불 밝히고 춤추는 친구처럼. 꿈빛이 수술대에 내려온 남편 눈에 들켜버린. 꿈빛을 설명하기에는 수술대를 내려왔다.
그냥 남편 눈에 들켜버린. 예. 남편 눈에 들켜버린 내 얼굴 검버섯 검버섯 검버섯. 뭐 부끄러울 것까지는 없고 남편 눈에 들켜버린 내 얼굴의 검버섯 별빛 꿈빛 별빛 꿈빛 예 별빛 꿈빛 예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별빛 꿈빛이라고 있어. 요게 뭐냐면 남편 눈에 들켜버린 내 얼굴의 검버섯 이게 별빛 꿈빛이라고. 검버섯이 뭐냐 별빛 꿈빛이다. 남편 눈에 들켜버린 내 얼굴의 검버섯 이것이 별빛 꿈빛이다.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아. 이게 심사위원에 따라서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코람데오님 교정본. 자, 교정본. 아지랑이 피던 날 분홍 꿈 꾸고 흩어진 조각들. 아지랑이 피던 날. 이게 뭐야? 이게 그리움인가? 이게 그리움이겠지? 자, 아지랑이 피어오르던 날, 피던 날, 피어나던 날, 피던 날, 분홍 꿈 꾸며 흩어지던 피던 날이니까 과거니까 추억 조각들 이렇게 그리움이 뭐냐? 그리움이라는 것은 아지랑이 피던 날, 분홍 꿈 꾸며 흩어지던 추억 조각들이 그리움이다고. 아지랑이 피던 날, 분홍 꿈 꾸며 흩어지던 추억 조각들이 그리움이라고. 가능하죠? 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자, 코람데오님의 비창문학상 응모 작품. 자, 그리움. 그리움은 뭐냐? 아지랑이 피던 날, 분홍 꿈 꾸며 흩어지던 추억 조각들이 바로 그리움이다. 예. 그 다음에, 이인화님 거, 별빛 꿈빛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남편 눈에 들켜버린 내 얼굴의 검버섯. 이거 재밌네. 이런 게 재밌어요. 그 다음에, 아까, 별꼬당님 거, 자, 그리움이 어떤 거냐? 보고플 때마다 글썽이는 눈물 모아 얼망절망 매달아 놓은 게 바로 그리움이다. 예,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예, 괜찮죠? 자, 그러면, 자, 다른 분 올려놓는 거 없어요? 자, 한 편씩 해드렸어요. 예, 자, 한 편씩 해드렸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자, 동시 당선자 하나 보고 마무리를 하죠. 자, 창비에서, 동시에 당선작으로 사랑을 받았던, 김준현 시인의 책가방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거를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거를 먼저 올리고, 다 안 보이죠? 자, 이게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올리고, 자, 여기도 이렇게 올립시다. 자, 그래도 안 보이네요. 그래도, 다 안 보이네요. 예. 자, 그 다음에 2번이 있는데, 여기도 안 보이죠.
자, 1번을 그러면 이렇게 올리고, 2번 그래도 마찬가지네요. 예, 그래도 안 보이네요. 자, 되는 순간, 네, 여기를 몇개더 올리죠. 예, 자, 올리고, 우당벌레는 여기를 더 올리고, 예, 위나, 옥상의 난간 모서리,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하고, 무거운 날개를 활짝 펴는 순간, 그럼 다 올라왔죠. 예. 자, 밑에가 등에 맨 책가방이 오늘따라 가벼워진 것 같다가 얘가 제일 아래에요. 자, 그러면, 다 올라왔죠? 다 올라왔습니다. 자, 책가방입니다. 책가방을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 1, 2로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1. 무당벌레는 날개를 짊어지고 다닌단다. 무겁냐고? 생각해 보렴. 무당벌레의 얍디 얇은 다리를 땅에서 납작하게 엎드려 다니는 게 힘이 드는지, 무당벌레는 늘 높은 곳을 찾아 다닌단다. 아슬아슬한 나뭇가지 위나, 옥상의 난간 모서리, 내 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손톱 끝으로도 올라가지 뭐니? 그래도 무거운 날개를 활짝 펴는 순간, 지금껏 무당벌레가 걸었던 모든 길이 활주로가 되는 순간, 그 녀석 기분은 얼마나 좋았겠니? 2번,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등에 맨 책가방이 오늘따라 가벼워진 것 같다. 아, 이렇게 해서 상을 받았네요. 예. 자, 지금 동시에 도전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지금, 풀빵구리 님도 동시에 도전하고, 또, 우리 4237 님도 동시에 도전하고, 또, 꿈과뱅 님도 동시에 도전하고, 예, 우리 플라벨 님도 동시에 도전하고, 지금 동시에 도전하는 분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럴 때 동시에 도전하는 분들이 참고하면 좋죠. 자, 여기서 봐봐요. 무당벌레를 이야기하면서 책가방과 연결시켰어요. 예, 무당벌레는 이렇게, 날개를 짊어지고 다니고, 그리고 얍디얇은 다리를 가지고, 땅에 납작하게 엎드려 기어다니고, 그리고 늘 높은 곳을 찾아다니는데, 나뭇가지나 옥상의 난간 모서리나 새끼손가락의 손톱 끝, 이런 것들을 막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제 다닐 때는 무겁고 힘들지만, 그러나 무거운 날개를 활짝 펴는 순간, 그 순간에는 지금껏, 이게 점수가 많았겠죠? 무당벌레가 걸어왔던 그런 모든 길이 활주로가 되는 순간이라고. 야, 이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얻었네요. 지금껏 무당벌레가 걸었던 모든 길이 활주로가 되는 순간이라고. 아, 이 대목에서 점수를 얻었죠. 그 녀석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니? 여기까지가 이제 선생님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책가방이 무겁다고 툴툴거렸던 이 시초 과자가 선생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등에 맨 책가방이 오늘따라 가벼워진 것 같다고 이 마무리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끝냈죠. 예.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35초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가방 김춘현. 무당벌레는 날개를 짊어지고 다닌단다. 무겁냐고? 생각해보렴. 무당벌레의 얍디얇은 다리를 땅에서 납작하게 엎드려 다니는 게 힘이 드는지,
무당벌레는 늘 높은 곳을 찾아 다닌단다. 아슬아슬한 나뭇가지 위나 옥상의 난간 모서리, 내 속기 손가락에 손톱 끝으로도 올라가지 뭐니. 그래도 무거운 날개를 활짝 펴는 순간 지금껏 무당벌레가 걸었던 모든 길이 활주로가 되는 순간, 그 녀석은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니?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등에 맨 책가방이 오늘따라 가벼워진 것 같다. 네. 자, 우리, 창비 신인문학상 동시 당선작인 김준현 시인의 책가방을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지훈님하고 이훈남님하고 꿈과백님이 안 오셨죠? 예.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인화님, 풀판구리님, 그리고 플라벨님, 그루터기님, 데빌돌님, 데빌돌님 지금 시댁인가요? 예, 시댁에서 아직도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레빈유고님, 김부배님, 4237님, 코람데오님, 우리 막내, 이제 확실히 막내가 됐어요. 이제 3일 지속적으로 오면 막내가 됩니다. 예, 또 다음 또 지속적으로 오신 분이 오면 코람데오님이 또 선배로 가고 또 막내가 태어날 건데, 지금은 우리 코람대원님이 막내입니다. 이제 아정님, 별구당님, 풀빵구리님 감사합니다. 예,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 난꽃처럼 이렇게 청아하고 우아하고 고고하고 이런 멋진 여러분의 삶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별풍선을 쏴주신 이인화님, 그리고 풀빵구리님, 네, 구루터기님, 그리고 우리 플라빌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 교정료로 별풍선을 쏴주신 레빈 유고님은 작품이 없었는데 그냥 별풍선을 100개나 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시 교정료로 우리 풀판구리님, 그리고 김부배님, 그리고 플라빌님, 이인화님,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플라빌님은 오늘 작품 발표 안 했네요. 예. 자, 별풍선을 쏴주신 여러분, 복 많이 받을게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3배의 재산이 늘어날게요. 그리고 6월까지 꼭 문학상을 타게 될게요. 자, 비창문학상은, 2월 11일 날 마감이고요. 그리고 2월 15일 날, 시상식, 예, 수상자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후에 5월 11일 날 또 마감을 하고요. 5월 15일 날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8월 11일 날 또 마감이고 8월 15일 날 수상자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11월 11일 날 또 마감이고 그 다음에 11월 15일 날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예, 이게 아주 그 정확하게 지키는 그 팀이 비창문학상 팀인 것 같아요. 날짜를 정확히 지켜주니까. 자, 여러분들이 응모했던 비창문학상 공모는 2월 15일 날, 2월 15일 날 일체히 발표됩니다. 그래서 수상자 20명이 한 번에 발표되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추천 안 하신 분들은 추천을 해 주시고, 자, 또 오늘이 며칠인가요? 수요일인가요? 예, 수요일 날 밤 10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